브레이브샷 안녕하세요, 브레이브였습니다. 네, 올해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잖아요. 네, 긴 연휴 동안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예쁜 송편도 만들고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교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기성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즐거운 일만 가득한 연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 저희 브레이브걸스에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빅스타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한가위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번 추석도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또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푹 쉬셨으면 좋겠고 또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빅스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빅스타! 빅스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수진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연휴가 되게 길다고 들었는데 여태까지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마지막 날 연휴까지 안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박수진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넷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드디어 추석 연휴가 왔습니다. 아, 저는 정말 추석이 너무 좋은 게 우선 첫 번째 송편, 그 맛있는 송편을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놀 수 있고 가족과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족과 같이 있는 게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기쁠 때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재밌는 시간과 정말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의 추석 연휴 정말 요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꼭 추석 연휴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